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담하는 도중에 틈틈이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 참여가 가능하죠. 그리고 전화가 거의 메인이다 보니까 전화를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여놓고 출발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좀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명절 전에 시장은 조금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명절 이후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코스피가 0.09% 정도 코스닥이 1%대에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하락할 것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예상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 이렇게 0.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하락점에서는 최근 만들어진 저항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항 지지가 될 수 있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추가 하락은 이번 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명절 전에 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다라는 그런 이렇게 속설이 돌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명절 전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돈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안 사면 안 샀지 굳이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을 팔거나 하진 잘 않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세가 조금 위축이 되는 시장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 조금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군다나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야기라든지 뭐 물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경기 침체죠. 그래서 미국이 뭐 경기 침체가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오늘도 환율이 뭐 1370원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 예상에는 한 1400원대까지도 한번 이렇게 뚫고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영원토록 막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제 예상에는 내년 한 초반까지도 강달러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 1500원, 1600원 이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은 뭔가 일시적인 충격이 있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1500원까지도. 하지만 그런 충격이 없다면 일단 1400원대 또는 1300원대 여기서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라던가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또 떨어지게 됩니다. 아우 달러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게 투자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를 투자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슬슬 엔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듭니다. 비싼 거를 정리하고 말이죠. 지금은 달러가 비싸니까 달러를 좀 정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엔화 쪽에 관심을 가져놓는 것이 나중을 위한 투자로서는 뭐 약간 환승하기에 딱 좋은 자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시장은 여전히 뭐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차트에서 저항선으로 보여지는 2250포인트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저 자리가 무너지려면 아무래도 그냥 단순 흐름으로는 조금 힘들어요. 저 정도는 단순하게 내려간다기보다는 명절 이후에 뭔가 좀 악재라든지 뚜렷한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뉴스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아닌 현실성 있는 악재가 조금 나온다면 바로 밑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살얼음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감들은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온 건 없으니 눈앞에 얼음판이 있는 것 같아서 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 살얼음이라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나 뭔가 빠직하고 금이 가거나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패닉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딱 그 살얼음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무너지게 되면 추가 하락은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뭐 굳이 미리 팔아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락이 어쩌면 마지막 하락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랑은 별개로 지금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말로 메리트가 높습니다. 어떤 메리트요?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보고 싶은데 살 이유가 없으니 안 사고 있을 뿐인 거지 사보고 싶은 가격대와 굉장히 유혹을 할 만한, 유혹될 만한 그런 자리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 예상대로 만약에 달러 환율이라는 게 내년쯤 돼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다면 지금 한국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지금부터에서 하반기까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매집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경기 침체를 위해서 끌어올려놓고 팔아내는 것은 그들의 몫인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 또 좋다고 사가지고 물려서 또 고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올라왔을 때 지난 2021년도에도 제가 늘 말했듯이 여기서 저 비난 많이 받았어요. 현금화해라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에서 왜 쟤는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냐 현금을 왜 가지고 가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다음번에 상승이 오면 또 제가 욕먹을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팔아야 될 시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할 때보다는 욕을 할 때가 훨씬 제 전망이라던가 저의 예측, 분석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개인 투자자들하고 내하고 생각이 지금 완전 반대라는 말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들의 모습들을 지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고 개인들이 안 좋다고 하면은 그게 좋은 거다. 개인들이 좋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시면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게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사라고 할 때 제가 분명 사라고 할 텐데 그때 아마 욕먹을 거예요.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 뭐 이제 거의 뭐 끝물에 다가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유종의 미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현금 들고 잘 참아오셨던 분들 또는 물려가지고 내가 손절도 안 하고 교체도 안 하고 잘 참아오셨던 분들이 이 끄트머리 와가지고 경거망동해가지고 현금을 투입하거나 또는 종목을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고 손절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리고 아주 크나큰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할 이유는 없지만 들고 가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추가 매수할 종목이 아닌데 나중에 추가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전화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아, 또 혼나겠네. 하나 네? 마이크론 12,500원에 10%예요. 얼마요? 12,500원에 10%. 12,500원에 10%요? 네네. 네, 굳이 안 사도 됐는데 최근에 매수를 했네요, 그죠? 네네. 이렇게 제가 약간 올라가는 W자 주고 올라가는 줄 알고. 맞아요. W자를 주고 올라가는 모양은요. W자라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건 W자가 아니라 약간 그냥 W자를 만들다 만 모양 아닌가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네, W자를 그죠 차트를 딱 보면은 W자를 만들다가 만 모양에서 이렇게 딱 W자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쌍바닥이다 표현을 하고 그 쌍바닥의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보통은 매수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도박을 한 거예요. W자가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W자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사면 될 것을 W자가 만들어지겠지,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버리면 이렇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W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네.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한 거예요. 하나 마이크론이 뭐 어떤 기업이고 뭔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시청자님은 차트로 쌍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쌍바닥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손절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9월 2일 금요일이 지금 저점 제가 파란색 딱 그어놨는데 저 파란색 선을 어떻게 하고 있죠?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W자가 만들어지겠지 했는데 안 만들어지면은 팔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지금 부여잡고 있으신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하면 돼요. 아, 간단하죠? 그래요? 네. 네,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차트를 보고 매매했잖아요. 하나 마이크론의 미래, 기업의 가치, 뭐 회장님을 만났다든지 회사를 방문했다든지 뭐 분석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매매했으면 차트로만 끝을 내야 돼요, 항상. 근데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사놓고 내가 물려 있는데 그 손실 내기 싫어서 그때서야 기업의 가치랑 뭐 장기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세요. 난 차트 매매를 할 건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할 건지를 잡아야 되는데 차트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간결하게 그냥 손절하시고 다음 차트 자리를 잡아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적자폭이 많은가요? 네. 지금 보세요. 제가 방금도 설명해드렸죠. 차트만 봤으면 차트로 이야기하자. 근데 또 적자폭, 뭐 기업이 괜찮나 이런 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애초에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 약간은 봤는데 약간은 보면 안 돼요. 그냥 그것만 보든지 가격만 보든지인데 그냥 그것만 봤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이익이 많이 났으면 더 싸게 샀어야죠. 비싼 걸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뭐 W자 만들어질 것 같아서 쌍바닥 만들어질 것 같아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았었는데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자리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면 저랑 이렇게 실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차트를 본 게 아니고 나는 기업을 봤는데 기업을 본 게 아니고 차트를 본 건데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차트하고 이익을 약간 봤대. 맞아요. 약간 하지 말고 한쪽만 해라 이 말입니다. 네. 네. 차트만 하시든지 기업만 하시든지 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 번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이거 차트만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의 가치를 봤으면 이거 7천원, 6천원, 5천원에 싸게 샀어야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니까 한쪽을 정하자. 차트로 가자. 그래서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너무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하나 투자 증권이고요. 네. 매수가는 3,960원에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3,960원에 비중이 20%요? 예, 이 본전은 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본전 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가 아니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세요? 주식 시장. 지금요? 네, 그냥 시청자님의 예상요. 그냥 뭐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시청자님의 의견.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거라고 보나요? 아니면 내릴 거라고 보나요? 뭐 향후 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천천히 이렇게 좀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회복되리라고는 좀 보지는 않았고요. 회복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또 그러면 일단은 뭐 여기서 머물거나 예, 내려가거나 할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일단 다른 의견 없이 시청자님 의견만 본다면은 횡보하거나 내려갈 수도 있겠다. 어쨌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증권주를 투자하시는 건 최악인 거예요. 증권주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권주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 증권주가 돈을 어떻게 버냐면 사람들이 매매를 해서 수수료가 나올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는 종목은 가니까 증권사. 그러니까요. 가는 종목은 가는 건데 가는 종목은 둘째 치고 증권사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는 종목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권주가 가려면 증시가 가야 돼요. 예,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증시가 활황이 돼야지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해야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증권주라고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증권주를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은 앞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증시가 앞으로 활황이 올 겁니다. 다시 회복할 겁니다. 사람들이 매매를 아주 원활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지금 증시가 횡보하거나 안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증권주를 잡았다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인 거예요. 가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안 가는 종목을 잡아놓고 가는 종목은 가잖아요라고 하는 약간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올 초에 이걸 제가 매수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올 초에 그 그거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저는 올 초에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증시는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증시의 고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네. 증시가 앞으로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살 이유가 없는 걸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손절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증시가 단기 반등이 나오면 바로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본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증시가 바닥 잡은 것 같지도 않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과정이고 뉴스도 보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증시에 반영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증시가 더 빠지면 얘는 더 빠질 거예요. 가는 종목은 가겠지만 얘는 더 빠질 거라고요. 증시가 빠지면 얘는 같이 따라가니까. 지수랑 예.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을 안 하시면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끌려다니는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지금 여기서 저점을 무너뜨리게 되면 손절하시거나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3,200원, 300원대가 손절하시고 물러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청자님이 제 의견을 들었지만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도 증시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아니면 난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방안을 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제 예상이 아직까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추가 하락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증시가 화랑까지 올라오는데 저는 한 3년 사이클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렸다가 올라오기까지가 3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굳이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빠른 손절이 맞는 거죠. 더 떨어지면 추가라도 저거 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있죠. 한 3년 고생하시겠다고 각오하신다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년 고생을 왜 지금부터 하십니까? 라고요. 근데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그러니까 돈을 내가 잃긴 싫고 시간을 버리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그거를 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좀 잃어도 나중에 시간으로 이렇게 다른 걸로 벌어내면 되지만 여기에 물려버리면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물려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손실 아프지만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빨리 돌아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권주를 투자하신 게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더 끌고 간다는 느낌보다는 지금이라도 매듭을 잘라버리는 것이 저는 좋다. 저점 무너질 때 손절, 저점은 지금 2,900원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무너지면 손절 반등 나오면 3,300원대에서 바로 그냥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 와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로보 7,600원에 30%인데요. 7,600원에 30%요.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왜 그런가? 회사가 또 어떻게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예. 네,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게 주식 시장이에요.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실 거라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거고 밥 먹듯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 놀래거나 갑자기란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아시겠어요? 예. 예. 주식시장은 이런 일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그냥 늘 있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 날이고 증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수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은요. 우리 그 시장 가면은 장날 같을 때 사람들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는 거래도 막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 물건도 팔고 사고 막 흥정도 하고 막 정말 보기 좋잖아요. 장날. 그죠? 먹을 것도 예. 많고. 근데 장날이 아니라 그 시장이 이렇게 몰락하거나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시장이라고 봅시다.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럼 어때요? 거긴 팔이 날리고 물건도 원활하게 돌지 않을 거고 뭔가 뭐 볼거리나 먹을거리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은요. 주식시장 자체가 안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식을 갑자기 요즘에 시작을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계기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식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시기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 장날이 아니라 거의 망해가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장사하겠다고 오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부경화가 생길까요? 굉장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주식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고 자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단타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지 실력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은 지수가 밀리면은 로보로버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장이 안 좋으니까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로보로보를 보면서 괜찮은 기업인가요? 안 괜찮은 기업인가요?를 생각하기 앞서서 시장이 괜찮나요?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시장 안 좋아요. 그럼 이걸 굳이 들고 있으면 물려서 고생해서 그냥 앞으로 손실만 쭉쭉쭉쭉 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뭘 사든 간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팔아치워버리고 말할까요? 네, 팔아치우고 지금 주식 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시기에 주식을 안 하고 뭐 하면 되냐면 다음에 장 좋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장이 좋아질 때 내가 실력이 있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그 왜 무도회 같은 거 댄스 무도회 같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춤을 못 추는 사람인데 아무 음악이나 춤추고 있으면 꼴볼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웃긴 꼴이 날 수 있고. 근데 춤을 잘 추는데 내가 모든 음악에는 못 추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이 춤에 내가 자신 있어라는 그런 뭐 움직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 음악이 나왔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걸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가지고 뭐 수익 낼 수 있는 장은 아니니까 그냥 이거 깔끔하게 큰 손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매도하신 다음에 이걸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공부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제가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시황에서 지금은 사도 됩니다. 이제 주식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때까지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일할 때. 네. 성일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성일 하이텍이요. 성일 하이텍이요. 네, 네. 네, 몇 숟가락 비중이요? 116,400원에 네. 100%.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걸 더 둬도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거 누가 좋았다고 해갖고 추천받아 사신 거죠? 방송에서 폐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샀거든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네네. 네.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물고기도 낚시 갔을 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잘 잡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스톱 이런 것들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돈 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약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따른 어떤 운 같은 게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 그게 주식시장에도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에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아니 남들은 손실이 나고 있거나 남들은 막 주식 안 좋다 안 좋다고 하는데 나는 수익 나는데 왜 안 좋다고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네. 지금 딱 시청자님이 그 늪에 빠질 수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초심자의 행운이 말로는 좋은 건데요.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초심자의 행운은요, 절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주식시장에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번 거 이상으로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거고 많이 봐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를 수익 낸 것은 운이 따랐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비중을 이렇게 100%나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무모했는데 운이 따랐으니까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 운이 따라서 이런 거니까 감사히 내가 지금 빨리 수익을 빨리 챙겨가 나와야 되겠다는 조심성이 없이 그냥 아직까지도 그냥 천하태평하신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매매를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운이 따라가지고 수익이 막 좀 나고 있지만은 나중에 안 좋은 종목, 진짜 악랄한 종목을 만나면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셨다가 급락을 맞아가지고 막 관토막까지 금방 가버리거든요. 네네. 그럼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은 수익 중이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겠지만 반토막인 종목들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감사하게 지금 여기서 70% 정도 비중을 팔아라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3분의 2 정도요. 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로는 익절가라고 정하는데요. 12만 5천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전 정리하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여기가 안 무너지면 한번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13만원에서 1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것도 그냥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온 다음에 매매를 한 달 정도 쉬셔야 돼요. 이러면. 네. 그냥 막 샀는데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이러면은 한 달 동안 내가 자제하면서 왜 수익이 났는가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또 생길 거예요. 앞으로 있으면 방송에 또 추천하고 이러면 또 저거 사면 또 수익 나겠지 싶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사지 말고 눈으로 그걸 샀다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네. 내가 저 잘못 잡으면 저 꼴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거는 주식은요 수익보다 중요한 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걸 많이 깨달아야 되지 뭐 수익이 나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만 가지고 들어오면 이거 무조건 망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이거 신규 상장도 이런 거 건들면 안 되는 건데 추천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이거 사신 분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사지 않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부산 펄들이고요. 네. 한 45,500원 됐는데 한 10%요. 네.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런 걸 사셨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네 뭐 또는 뭐 수소차 관련주네 뭐 2차 전지 관련주네 여기저기 막 엮이잖아요, 얘가. 그죠? 막 여기 이것도 엮이고 저것도 엮이고 안 엮인 데가 없어요. 막 이것도 엮여 가지고 올라가고 저것도 엮여 올라가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과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급등이 나와 버린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저렇게 고점에 올라와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매수를 하고 막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어떤 주체가 있는, 그러니까 주력 세력이 없다는 거죠. 주가를 막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끌어올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얘가 앞으로 더 미친 듯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영업이익이 증가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어중이 떠중이로 살고 있는데 주가만 삑 올라온 거예요. 왜? 기대감 하나 때문에요. 근데 기대가 올라왔을 때 기대를 충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충족해줬을 때 내가 만족을 하는 거지,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나 이번 선물, 이번 생일 너 선물 기대해 했는데 이런 마우스 하나 띡 갖다 주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요, 실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을 때 그걸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대는 있었는데 수소차도 흐지부지하지, 원전도 흐지부지하지, 실적도 흐지부지하지. 그러면 어때요, 주가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두산 퓨얼스라는 네임,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에이 그래도 뭔가 있겠지, 에이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면서 시청자님처럼 지금 이렇게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삭 내려앉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저 비싼 가격, 그러니까 5천원, 만원대가 아니라 4만원대에 올라온 이 가격에서 팔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그 팔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 팔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좋다고 사신 거라고요. 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장의 원리로만 생각하면 뭐라고요? 추가해가지고 4만 5천 원. 그러니까요. 더 비싸게 사셨다가 지금 추가도 잘못하신 거죠. 그죠? 추가할 게 아니라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았는데.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 테마는 수소 테마라든가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뭐 자동차 테마 뭐 원전 테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들고 가자. 아직까지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저점을 무너뜨릴 때 선택을 해야 돼요. 27,000원짜리인데요. 저 자리가 무너질 때는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진짜로 한 5년 잡고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5년 잡고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서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시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전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그 5년 동안 얘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본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손실 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물려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27,000원이 무너질 때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절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고 싶다면은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한 2만 원대 이하로 빠지거나 15,000원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탈출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4만 원에 가깝게 저는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만 원에 가깝게 매도하시거나 4만 5천 원, 그러니까 4만 원 이상에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번에도 원천님하고 또 저기 일양약품 수첩 그거 상담해가지고 잘 그거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십니까? 항상 고마워요. 네, 저도 참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상담을 안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잘 사면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사기 전에 좀 상담을 하거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사고 상담하고 사고 상담하고 하면은 상담받으려고 주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사기 전에 상담 안 되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고 좀 매수를 잘 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KC 코트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뭐, 네? KC 코트를. KC 코트를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020원에 비중은 10% 되거든요. 얼마요? 9,000. 9,000요? 20원. 9,000원. 9,000원요? 네. 왜 9,000원에 들고 계시죠?
엄청 오래됐네요. 네,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가져가도 되는가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이 주식 시장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좀 애매한 질문이 가져가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평생 가져간다면은 사실은 뭐 탈출할 구간은 거의 뭐 반드시 나온다라고 제가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평생 가져가면요. 몇십 년이고 네. 보고만 있으면 언젠간 올라오겠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사실 질문이 이게 가져가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가져가도 된다, 안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 장기로 가져가는 방식과 깔끔하게 바로 눈앞에서 손절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을 두 개를 제안을 해드리는 게 시청자들이 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장기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내가 깔끔하게 포기하고 돌아설지를요. 근데 돌아선다는 네. 말은 주식을 그만둔다는 말은 아니에요. KC코트를 손절하고 네. 다른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자님 9,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요 종목이 거의 한 60%대에서 가까운 손실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가 지금 적어도 100한 20% 이상 올라와줘야 시청자님의 140%까지 올라가줘야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배하고도 좀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배하고도 더 올라가야 되는 그 140%의 수익률을 무조건 KC코 트렐로만 내야 됩니까? 아니면 돈은 어떻게든 간에 벌면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벌면 되잖아요. 좋은 그죠? 종목을 사서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KC코 트렐이라는 종목으로 내가 굳이 본전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KC코 트렐을 굳이 보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정리하고 다른 종목,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 능력이 키우기 전까지, 능력이 되기 전까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능력도 없는데 저질러 놔버렸으니까 이 종목에 목매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의 생각과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사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종목을 추천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저의 네. 능력인 거고 제가 가져가서 나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지 계산이 되는 건데 시청자님은 이걸 팔고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다른 종목으로 수익 뭘로 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왜 팔아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시청자님이 수익 구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 구간이 네. 있었을 때 못 팔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종목이 내려왔다라는 사실에서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장기로 가져가도 됩니까? 뭐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라고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은 올라는 갑니다. 대신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지켜봐야 돼요. 그냥 어디까지 빠지는가, 바닥을 어디서 잡는가가 중요한데 아직은 그런 힌트와 신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예상해볼 네. 수 있는 자리는 3,000원 초입부인 것 같은데요. 3,000원에서 3,300원대에 요 자리까지 네. 왔을 때 얘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바닥 잡는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저기서 잡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하면 차트상으로는 뭐 6,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 아주 어려운 길을 가셔야 돼요, 지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그래서, 거죠. 그렇죠. 네, 불확실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기업은 괜찮아요. 가져가기에는 상관없는 기업이고요. 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뭐 태양광 효율이 별로 안 나오는 거는 시청자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태양광 효율이 별로 안 나오는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산업적으로 본다면 다시 올라오는 사이클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태양광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원전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 다른 게 없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저는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일단은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장기로 한 5년 잡고 계획을 짜보자. 3,000원에서 3,300원 네.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때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것만큼 한 방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바닥 잡은 것 같다 싶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내년 초입부일 것 같아요. 바닥 잡은 자리가.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초반까지는 네. 그냥 홀딩하셔서 가져가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추가매수 하시게 된 다음에 다음번 올라오는 것은 2024년이나 될 것 같아요. 내후년. 네. 네, 그 정도나 돼서 올라올 때 탈출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최소로 제가 잡아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절 전에 강연 또 언제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오후 8시에 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자막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현진 주챔TV에서 하죠. 제 강의니까 제 채널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가는 놈은 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같은 장에서도 뭘 사면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는 놈 가는 거 맞는데 그런 거 지금 놓쳐도 괜찮아요. 가는 놈 나중에 갈 때 그런 장세를 잡아야지 지금은요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때려 맞추겠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전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는 놈이 지금 간다라는 뜻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앞으로 가는 놈이 가는 장 그때 매매해야 되는 것도 뭘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오셔가지고 좀 제대로 배워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자꾸 가는 놈은 간다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다른 전문가들도 보고 있다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저는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채팅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SDS가 올라와 있네요. 12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5% 정도의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일단 간결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NO입니다. 일단 추가 매수라는 건 제가 늘 말하지만요.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야 돼요. 뭐 물론 그 자리가 바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슨 그런 느낌이 드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시장 아직까지도 바닥 안 잡았고 아직도 방향이 안 잡혀 있고 이것도 지금 이제 저점 깨고 내려가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태인 거죠. 시장 빠지면 어차피 빠질 거니까요. 그러면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번에 사는 게 맞는 거지 왜 굳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추가 매수할 거면 기다리다 참다 참다 안 되면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 뺨 좀 때려도 라고 해서 뺨 한 대 맞고 참고 그래도 하면 지가 때려가 참아야 돼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거는 노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충분히 빠지고 시장이 바닥 잡았다 싶을 때 제가 시황에서 비중 늘려도 되는 구간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시황에서 비중 늘려도 됩니다. 그거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종목은 반드시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나중에 가능할지 모르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채팅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22,350원이네요. 하이마트를 조금 비싸게 사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비중이 4%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는데 매수가까지 오면 종목 교체가 나올까요? 아니면 기다리다 추매해도 될까요? 인 건데요. 매수가까지 올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가 맞을 것 같아요. 비중도 적고 기업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가전제품이 의외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 거다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선방향에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나쁜 기업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투자 가치로 이렇게 뭐 뚜렷한 게 없잖아요. 뭐 2차전지라던가 막 기대감이 안 생기잖아요. 이 뭐 하이마트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가고 있을 뿐이지 이 종목은 나중에 제 가치를 알아줄 때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기다리다가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되고 나중에 바닥을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의견을 한 번에 시황을 보면서 잡는 게 맞다. 그리고 추가 매수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추구하면서 의견을 자꾸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자꾸 추구하면서 해랍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안 하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될 거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충분히 기다려보자, 뜸들이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네, 패스를 2만 1,000원대 5% 정도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종목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뭐 가는 놈은 가네, 뭐 올라가려면 가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홀려가지고 자꾸 이런 거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것 같은데 좋은 전략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 놈은 간다라는 그런 장세는요, 횡보 장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락 장세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종목이 없어요. 그중에서 또 안 떨어지는 종목들, 막 급등하는 종목은 거의 잡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솔루션도 잡주인가요? 급등했기 때문에 잡주가 된 겁니다. 원래 잡주가 아니었는데 그런 이상한 테마에 엮여가지고 급등했으니까 걔도 잡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잡주들이 급등하고 나면 시장은 공평해요. 걔들이 다 빠지고 나면요, 나중에 하락이 끝나고 나서 횡보장이 나오면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가는 놈은 간다의 장세예요. 근데 지금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잡으면 무조건 떨어진다의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안 잡는 게 정답이다. 굳이 이거 잡아가지고 무슨 단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차트를 보고 사셨다면은 19,500원 무너지면 손절, 반등 나오면 22,000원 이상에서 수익권에서 정리하시는 단기적인 매매로 마무리 짓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 유니드요. 유니드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24,745원입니다. 네, 추가매수 하셨네요. 네. 비중이요? 30%입니다. 30%요? 일단 유니드 왜 사셨나요? 소스 듣고 샀습니다. 소스요? 케찹이요? 네. 그런 거 있으세요? 소스가 있으세요? 아니, 누가 추천해 줘갖고. 아, 그래요? 그건 추천한 네. 사람한테 상담받는 게 원래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배가 있는데 네.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나요?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간단 말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네. 이게 이 사람 조언하고 저 사람 조언하고 이 사람 운수 두고 저 사람 운수 두고 이러면요, 산으로 가요. 우리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운수 두고 뒷사람이 운수 두고 이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이게 추천한 사람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과 생각과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했을 거고, 시청자님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천 받은 거니까. 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되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124,745원에 사라고 할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고 샀으면 안 됐고 왜 샀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라서 저한테 또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공이 하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산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공감도 안 되고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 한번 해보면 이거 시청자님도 압니다. 주식은 비싸게 삽니까? 싸게 삽니까? 싸게 사야죠. 싸게 사야죠. 그러고 언제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장사하고 그게 주식인 거죠. 우리가 네. 기업의 가치를 보고 뭐 장기 투자라고 뭐 가치 투자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행이 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고 팔고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장사꾼이에요. 이 기업이 뭐 잘하고 뭐 전망이 좋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시청자님 이거 지금 보시면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네.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가격에 올라온 게요. 2021년과 2022년에 딱 한 번 올라온 거 말고는 전부 다 2만 원대, 4만 원대, 저 만 원대 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싸게 사신 거예요? 싸게 사신 거예요? 비싸게요. 예, 10배나 비싸게 사는 상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더 비싸게 팔아낸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지금도 기업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있긴 해요. 이 기업 잘 보면은 유니드라는 기업 잘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늘어난 건 맞아요. 뭐 얼마나 늘었냐? 800억에서 1600억으로 2000억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늘어난 건 아니고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럼 주가도 그 정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주가는 10배가 올라갔으니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 실적이 8천억, 9천억, 막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야지 지금의 가치가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기업이 갑자기 그렇게 뭐 일취월장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이니까 물린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비싸게 사신 거예요. 이건 투자에서 전 잘 좋은 방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요거 반등이 이제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깔때기형 차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방향이 정해지는데 저는 그게 아래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12만 원대까지 한 번 정도는 이 상승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올라올 가능성은 있는데 올라오면은 11만 원대 이상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고요. 떨어지게 되었을 때 9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 한 번 더 튀어 오를 때도 역시나 매도해야 되고 무너지면은 추가 하락으로 5만 원, 6만 원까지 내려갈지도 모른다. 저는 그래서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추천하신 분하고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를요. 네. 7만 원에 20%를 샀는데요. 우선주도 그러고 이제 그놈을 우선주를 팔까 삼성전자를 팔까 팔아가지고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으로 옮길까. 아니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7만 원에 20%요? 네. 제가 아까 상담 도중에 잠깐 은연중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목을 네.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뭐 현대차든 현대중공업이든 사셔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는 어떤 확신과 그 정도 실력이 된다고 자신이 스스로 자부하실 정도로 생겼나요? 네,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종목 교체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 정도 실력이 그냥...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는 게 어디서 좀 삼성전자 팔아라고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있을까요? 네, 그냥 갖고 있으세요. 삼성전자는요, 평생 가져가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예. 네, 근데 수익 날 거라는 보장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평생 가져가도 괜찮아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예. 삼성전자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보유해서 홀딩해서 평생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2,000개가 넘는 주식 중에서는 제일 베스트, 제일 짱이야, 왔다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기로 막 평생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막 수백억대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이 한정적이고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고 팔고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도 좋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놓고 아무 때나 사놓고 우리는 막 가격은 상관없어. 일단 삼성전자 내놔. 이 정도의 재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고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샀으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매수 관점에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21년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삼성전자 상담을 했다가. 2021년 초 여기 8만 원, 9만 원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꼭지다.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이야기했다가 지가 뭘 아는데 고점이라고 하느냐. 지가 삼성전자를 망하면은 삼성전자 주가 내리면 망하는데 뭐 개미를 생각 안 하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더 제가 기억이 나요. 삼성전자는. 이게 저때 제가 5, 6만 원 되면 매수할 자리라고 이야기했더니 삼성전자가 그까지 빠지면 망하지라고 했는데 안 망했어요. 그래서 이 5, 6만 원 자리는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안 하는 게 좋고요. 홀딩 의견이 훨씬 더 맞고요. 지금 손절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면요. 무시하세요. 지금 손절하는 사람들만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걸 왜 손절합니까? 가져가야죠. 그래서 홀딩 하시고 5만 원까지 혹여나 빠진다면 비중 50%까지 늘려버리세요. 아시겠어요? 과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7만 원에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5만 원까지 7만... 빠지면은 비중을 그냥 50%까지 늘리시길 바라고 과감하게 떨어지면은 비중을 확 늘려가지고 가져갈 때 가져가서 좀 뒤쪽에서 7만 원 이상에서 팔 기회가 생긴다. 그때 팔자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에 손절해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으면은 지금 마지막에 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털릴 거였으면 진작에 털렸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 뭐 추천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지금은 사지 마세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그리고 다시 상승세 올 때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이 가능한 시장에 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자. 한 템포만 참으면 됩니다. 지금 이거 못 버티면 여러분들 끝장나는 거예요. 좀 버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